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슬라이드 토글 메소드를 공부하겠는데요. 슬라이드 토글은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급상승 검색어 버튼을 클릭하면 밑에 있는 요소가 보여지고 있는 상태라면 부드럽게 올라갈 것이고요. 안 보이고 있는 상태라면 부드럽게 내려올 거예요. 하나의 버튼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을 슬라이드 토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슬라이드 토글에 있는 매개 변수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기본 속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처럼 속도, 문자열로 슬로우 적을 수도 있겠고요. 숫자로 뭐1500 적을 수도 있겠고요. 매개 변수는 세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속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되는 동작이에요. 두 가지 기능인데 스윙과 리니어가 있거든요. 스윙은 기본 동작이라 안 적어도 괜찮고요. 리니어 동작이 필요할 때는 리니어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펑션 기능을 사용하려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니까 스윙이라고 적어주고 리니어든 적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운표를 열자마자 닫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펑션에서 구문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세 개의 매개 변수를 다 적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면요. 급상승 검색어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보이는 상태라면 부드럽게 올라갈 것이고요.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저 펑션에서 얼라창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라창이 떴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없는 상태라면 지금 이 부분이 급상승 검색어가 없는 상태라 일때이 버튼을 클릭한다면 그 랭킹이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겠네요. 이렇게요. 내려오고 나서 그래서 내려오는 슬라이드 동작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얼라창이 뜨는 겁니다. 이 기능은 반드시 콜백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콜백 함수, 얼라창이 슬라이드 기능보다 나중에 작동되게 하려면 반드시 콜백 함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슬라이드 기능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0초에 실행될 수가 없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뭐 0.2초든 0.5초든 1초든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메소드는 시간이 필요한 그 기능은 시간이 필요 없이 순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뭐 얼람 말고 뭐 스타일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CSS 메소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능보다 나중에 뜰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싶다면 시간이 필요한 기능보다 나중에 그 기능이 작동되어졌으면 하고 싶다면 반드시 콜백 함수 기능을 써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바. 저번 시간과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부모가 들어있어요. 부모들이 아니고 랭킹이라는 부모가 들어있습니다.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점이 하위에 첫 번째 자손이죠. 첫 번째 자손이 자식이죠. 칠드런이죠. 여기에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마우스 엔터 기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버튼 해야 돼요. 아니, 클릭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디스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디스.넥스트 기능 쓰자 그랬어요. 한번 보면 자, 이게 랭킹이고요. 랭킹은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넥스트예요. div. 넥스트는 한
개밖에 없어. 첫 번째 것만 얘기한 첫 번째에 바로 그 형제지간 다음 얘기하는 거라서. 자, 슬라이드. 넥슨 두 개 올 수 없어요. 슬라이드 더블. 자, 세 가지를 다 쓰자 그랬어요. 1300 정도 할까요? 1300에 스윙은 기본 값이에요.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라지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펑션. 자, 펑션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시간이 필요한, 이게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메소드죠. 시간이 필요한 그 동작 이후에 어떠한 기능을 동작하려면 반드시 이 펑션 써야 돼요. 이런 거를 콜백 함수라 부릅니다. 월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라 이거는 무조건 먼저 실행돼요. 이것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보다. 그래서 월락에는 슬라이드 지금 이제 보이는 상태라면 버튼 클릭했을 때 부드럽게 올라갈 것이고요. 올라가고 나서 경고창이 뜰 겁니다. 경고창을 클릭했어요. 자, 안 보이는 상태라면 내려올 겁니다. 클릭했을 때 부드럽게 내려온 동작 이후에 경고창이 뜰 겁니다. 이런 것을 콜백 함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토글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버튼으로 해당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요소가 보이는 상태라면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안 보이게 될 것이고, 안 보이는 상태라면 위에서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매개 변수 세 개를 다 사용해서 속도와 그 슬라이드 되는 동작과 콜백 함수를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